제10장 딱딱한 율법의 마음밭을 갈아야 할 때다. 농사하는 사람은 다 아는 원칙이 하나 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이 원칙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씨앗이 없어도 열매가 생기는 줄 알았다. 농부만 중요한 줄 알았지 씨앗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몰랐다. 하긴 율법주의자가 다 그렇다. 율법주의자는 땅만 갈 뿐 씨앗은 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에 물든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이 믿음의 척도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교회 직분, 기도의 표현력, 은사의 크기를 보면 믿음이 좋은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농부라고 치면 인근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와 멋진 창고, 비싼 농기구를 가진 농부였다. 울타리는 순백색으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땅은 말끔하게 갈아져 있다. 바리새인들을 농부라고 치면 매일같이 커피숍에 모여 농사 이론을 토론하는 농부였다. 비가 오기 전에 비료를 뿌리는 게 좋을까? 비가 내려 축축해진 후가 좋을까? 1년마다 밭을 쉬게 하는 게 좋을까? 2년마다 쉬게 하는 게 좋을까? 작업복 차림으로 밭을 갈아야 하나? 청바지를 입어야 할까? 카우보이 모자와 야구 모자 중 뭘 써야 할까? 하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농사 기술에 관한 이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건만 정작 수학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어느 갈릴리 사람의 몇 달치 수확량이 모든 바리새인의 한 세대 수확량보다도 훨씬 많았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었다. 질투심에 눈이 먼 그들은 이 갈릴리 사람의 방식이 옳은 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미워하고 경멸했다. 하지만 바리새인 가운데 단 한 명, 니고데모는 달랐다. 니고데모는 미움보다 호기심이 앞섰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 온 천하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굴고 예수님을 마치 선지자처럼 대하지 않는가? 볼수록 이상한 노릇이었다. 예수님의 행동은 생각할수록 놀라웠다. 성전으로 들어가 환전상들의 탁자를 엎은 사건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었다. 니고데모에게도 한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이야기였다. 감투를 쓰고 율법주의의 늪에 빠지기 전의 이야기였다.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의 이 목수에게 왠지 모르게 끌렸다. 하지만 지체 높은 양반이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훤한 대낮에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 고민하던 니고데모는 결국 야밤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다. 하기야 율법주의와 빛은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다. 니고데모는 예의부터 갖춘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사치레 따위는 들은 채 만 채 곧바로 본론을 꺼내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빈말 따위는 없다. 곧바로 본론이다.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자의 마음이 굳어있다는 점을 한눈에 간파해내신다. 부드러운 말로는 도무지 이 마음을 깰 수 없다. 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망치로 사정없이 정을 두드리신다. 니고데모야, 불을 켜봐야
볼 수 없는 이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니고데모야, 음악을 들어봐야 들을 수 없는 이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니고데모야, 밖을 치장한다고 속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니고데모야, 씨앗도 없이는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것이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단순히 두 종교인의 만남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철학의 충돌이었다. 서로 다른 두 구원관의 충돌이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니고데모는 거래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선물이라고 말씀하신다. 니고데모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해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이란 선물을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모든 구원관이 이 두 구원관 중 하나로 귀결된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진영으로 나뉜다. 율법주의 혹은 은혜. 인간 스스로 구원하든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든가,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구원을 획득하든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따른 선물로 구원을 받든가. 율법주의자는 바로 나 자신이 구원의 주체라고 말한다. 나의 행동과 말, 소속 교파가 오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주된 책임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결과는 어떤가? 겉모습은 번쩍거린다. 말은 그럴듯하고 걸음걸이는 사뿐하다. 하지만 유심히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여보면 뭔가 빠져있다. 그게 뭘까? 바로 기쁨이다.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를 뭐가 대신 차지하고 있을까? 바로 두려움이다. 너 따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교만이다. 그만하면 구원받기 충분해. 그리고 실패다.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 율법주의는 어두운 세상이다. 혹시 율법주의의 고통을 여태 모르고 살았는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율법주의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율법주의는 서서히 영혼의 목을 조이고 사람의 꿈을 절단낸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옭아매는 종교일 뿐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지는 못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굶주린다. 게다가 율법 교사조차도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선생이나 학생이나 다 함께 굶주린다. 율법주의자들의 식단은 규칙과 규정이다. 비타민은 없다. 맛도 없다. 열정도 없다. 율법주의는 그저 싱겁고 뻔한 종교일 뿐이다. 문득 내가 8살 때 활동했던 주일학교 성가대가 기억난다. 우리는 한 주에 두 번씩 모여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단체복을 입고 연회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가끔은 거리 공연도 했다.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우리 지휘자가 전직 군대 교관이었다는 것이다. 주일학교 성가대를 이끌기 전에는 신병훈련소를 이끌었던 분이다. 그래서인지 교관 시절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예를 들어 연습 도중에 꼭 밖으로 나가 대형을 갖춰 행군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지휘자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방향을 틀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따랐다. 워낙 한 인상 하는 분이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억지로 용기를 내 옆에 서었던 친구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야? 나도 몰라.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랐다. 2년 내내 매주 행군을 하면서도 그것을 왜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단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알았을 뿐이다. 이것이 율법주의다. 딱딱하다. 획일적이다. 기계적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맹점을 알고 싶은가?
그것은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용서가 아니라 무죄를 추구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자랑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다. 내 말을 따르라. 이 배의 사고는 한 명뿐이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에 토를 달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구원을 받을 자격도 상실한다. 내 말을 따르라. 규칙을 따라야 그리스도인이다. 생각은 내가 하니까 너는 쓸데없이 머리를 굴리지 말고 행군만 해라. 따돌림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잠자코 행군이라 하라. 이것이 율법주의의 소리다. 니고데모는 행군하는 법을 알았지만 행군보다는 노래가 하고 싶었다.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니고데모는 동료들의 눈에 띌까 무서워 밤에 움직였다. 그렇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간다. 율법주의는 남들의 이목에 얽매이게 만든다. 남들의 말과 생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뭐든 하게 만든다. 일치는 재미있지는 않지만 안전하다. 몸에 맞지 않아도 단체복을 입어야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어디로 행군하는지 몰라도 감히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남들과 보조를 맞춰 무저항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간다. 그러다 기껏 용기를 내 새로운 길을 찾지만 환한 대낮에는 찾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밤에 두리번거린다. 니고데모는 도둑고양이처럼 어두컴컴한 거리를 살금살금 기어가 그리스도 앞에 선다. 그리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율법 교사라는 그가 예수님 앞에서 단 세 번밖에 입을 열지 못한다. 한 번은 인사말이고 두 번은 질문이다. 예수님이 수문을 열어 은혜의 강물을 쏟아내시자 평생 성경 지식을 뽐내던 학자가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부터 밝히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삶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다. 영적 삶은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매사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모든 영적 성취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 예수님은 믿음이 교회 출석이나 선행, 옳은 교리를 통해 얻는 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만으로도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이건만 예수님의 영적 수술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당신을 도우러 오는 것을 보았는가? 광풍이 당신 앞에서 일부러 속도를 줄여준 적이 있었는가? 바람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바람은 그 목적지도 드러내지 않는다. 바람은 아무런 말이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부터 니고데모는 성장통을 겪기 시작한다.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빛이 그를 감싼다. 종교 선생들은 통제하고 관리하기를 좋아한다. 구조와 명료함이 설교자들의 친구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구원과 은혜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니고데모의 얼굴에 물음표가 그득하다.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걸까?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의 상상을 초월한다. 거듭남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사랑이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로서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구원에 관한 토론을 수만 번도 넘게 했지만 아무런 규칙이나 시스템, 법전, 의식도 필요 없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믿는 자는 누구나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후하시다는 말인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도 니고데모의 얼굴에 그득한 충격의 빛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다.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다. 그냥 그를 믿는 자마다이다. 하나님이 못 말리는 율법주의자를 어떻게 해방시키시는지 보이는가? 그분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손길이 보이는가? 노련한 농부처럼 예수님은 딱딱한 흙을 떠내신다. 촉촉하고 비옥한 땅이 드러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은혜의 씨앗을 뿌리신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을까? 다음 구절을 읽어보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변할 수 있는지 놀랍지 않은가.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 낮에 당당히 돌아다닌다. 야밤을 틈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제 그분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온다. 은혜의 씨앗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씨앗을 심는다. 바로 영생의 씨앗이다.